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기술 AI. 전 세계는 지금 누가 더 똑똑한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그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단말의 두뇌 역할에는 중앙처리 장치인 CPU, AP 등이 주로 쓰였는데요. 이러한 장치들은 단순한 계산을 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딥러닝과 같은 복잡한 연산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위한 딥러닝은 사람처럼 학습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해 높은 연산 성능을 갖춘 칩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성능만 좋아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개발한 칩을 구동하는 데 전력을 많이 쓰면 발열이 발생하여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서버 등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애트리 연구진이 높은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전력 소모량을 낮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비결은 NPU라고 불리는 신경망 처리 장치 덕분입니다. 애트리가 개발한 NPU는 40테라 플롭스급 연산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는 1초에 40조 번이나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쉽게 말해 이 500원짜리 동전만한 칩 하나가 자율주행차를 움직일 정도로 똑똑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드는 전력은 단 15와트뿐. 이는 집안의 작은 형광등을 하나 켜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애트리는 28나노 공정으로 칩을 작게 만들고 기존 상용 제품보다 전력당 연산 능력을 최대 25배까지 높이며 실험실 수준이 아닌 상용화 기술력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연구진의 기술은 가격 경쟁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기존의 딥러닝을 위해 주로 쓰인 상용 GPU의 경우 칩 하나에 무려 800에서 1000만 원의 가격대가 형성됐는데요. 연구진의 칩은 수십만 원대로 가격 책정이 예상되어 비교적 저렴하게 구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10년이 넘는 연구기간 동안 알데바란 프로세서 코어 연구를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번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메모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산업을 많이 발전시켜 왔는데 앞으로는 그 인공지능이 산업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반도체 산업계에도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런 AI 반도체를 융합한 형태의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부에는 약 40메가에 달하는 높은 이제 내부 메모리를 갖고 있고 약 15K 트윈세트를 집중함으로써 그 높은 이제 연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렇지만 이제 나달린 전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AI 반도체에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최적화시켜주는 컴파일러 환경도 함께 개발을 하였습니다. 현재 애트리 기술은 이동통신사, 시스템 반도체 기업 등의 이전을 마쳤으며 포털사, 자동차 회사, 로봇 제조 회사 등과도 기술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펼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향후 추론과 학습이 동시에 가능한 칩을 만들고 연산 수준도 무려 120테라플롭스까지 높이려는 목표 아래 열심히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NPU 프로세서 AB9. 본 기술을 활용해 우리나라가 전 산업의 지능화 그리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